오늘 우리 집 식사는 우럭 생선구이예요. 매운탕이나 찌개보다는 깔끔하게 소금구이를 해가지고 오늘 온 가족이 생선 먹을 거예요. 생선은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먹어야 암이 안 걸린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생선 비린내가 나거나 고기를 구우면 우리 고양이는 저렇게 막 소리를 질러요. 달라고. 그리고 사료는 안 먹어요. 그리고 이제 풀어놓으면은 훔쳐고 도망가죠. 근데 도망가도 그걸 물고 침대 위로 올라가서 아주 침대 시트를 엉망을 치니까 생선 굽는 날은 우리 고양이는 아주 묶여 있어요. 그래서 풀어달라고 저러는 거예요. 아, 맛있는 생선 비린내가 나거나 고기 굽는 냄새가 나면 우리 고양이는 잔치 날이에요. 생선하고 고기국 냄새가 난 날은 사료도 안 먹고 그렇고는 물고 와서 침대 시트를 망쳐놓고 이러니까 요새 우리 생선 굽는 날은 또 고기를 굽는 날은 우리 고양이는 먹을 매야 돼요. 먹을 그거 메워둬야 돼요.